저희가 보여드린 공연은 실제 성가대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고요. 냉담하던 한 청년이 다시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재평해 보았습니다. 전문 배우도 아니고 이런 시간으로 관찰한 뒤에 미흡한 부분이 많겠지만 사랑으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청년 성악의 장인 되신 분 그분께로 한 번씩 박수를 시작합니다. 힘들다. 수업도 안 되고, 애인도 없고. 그게 무슨 뜻이냐? 우리를 몰라보고, 우리나라 기억이 문제지. 수혜야, 수만도 하나씩 그러지 말고, 승리하고 가자. 아, 또 수혜야. 피곤하다. 어디서 갈래? 에, 가자. 야, 가자. 거구야. 저 혹시 예전에
사랑이야 나의
그래도 너한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돼서 정말 고마워. 네, 고맙긴. 하나님을 돌던 날 처음 성만이 되는 것 같아서 너잖아. 근데 왜 죽은 일이 몰라서 안 오면서? 그러나 주어라. 어? 그건 부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. 그건 왜? 신부님께서 주신 그룹이 이거야. 일어나 주어라. 근데 주어 어떻게 하는 거지? 잘됐다. 그러면 성만성만에서 구할 수 있어. 우리 이번에 구성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. 자, 같이 가자. 네, 저희